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신나는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반 수요일.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든 수요일이지만 그래도 경쾌하게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또 엘솜 쇼핑 라이브 진행하고 있는 엘솜의 김세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이번 주에 또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 지금 스튜디오가 정신이 없어요. 아침부터 진짜 덥죠. 오늘도 되게 덥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엘솜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식탁 매트입니다. 가죽 매트, 인조 가죽 매트, 실리콘 매트, 우드 매트, 그리고 식기류나 뭐 다양한 제품들 건조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드라잉 매트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 중에 다시 보시고 싶은 제품이나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은 네, 채팅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엘솜에서 다양한 제품들 많이 구매 가능하시니까 알림 받기 꼭 하셔가지고 알림도 받으시고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식탁 매트, 식탁을 저도 굉장히 오래 하나를 뭐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 쓰는 타입이긴 한데 지금쯤 되면 식탁 위에 굉장히 또 보기 싫은 네, 찍힘 자국들 그런 거 많잖아요. 얼룩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진짜 유용한 식탁 매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렇게 소개해드릴 게 우드 매트예요. 우드 매트. 정말 나뭇결 그대로 살아있는 네, 천연 느낌의 우드 테이블 매트인데요. 일단 요거 1인 상차림 했을 때 정말 깔끔하게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아요. 왜 우드 테이블을 뭐 쓰시는 분들은 잘뭐 예쁘다고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요렇게 지금 라이브 탁자처럼 화이트 색상이거나 세라믹이거나 요즘 뭐 소재도 다양하잖아요. 포쉐린이거나 요새 소재 너무 다양한데 간혹 요렇게 우드 테이블 매치 하셔서 조금 더 자연적인 느낌으로 연출하시기에도 좋고 진짜 뭐 화이트 시키건 화려한 시키건 1인 상차림 했을 때 가지런하게 쓰시기에 너무 좋은 테이블 매트 소개해드립니다. 요게 사이즈가 거의 42에 3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넉넉한 사이즈 정사각형으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좀쏙 들어간 홈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딱 잡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편안한 편이고 일단은 나뭇결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보시기에도 진짜 좀 자연적인 느낌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우드 매트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이 우드 매트는 이제 신혼 이제 살림을 시작하시는 고객님들도 뭐 2매 정도 구매를 많이 하시지만 저는 또 요거 테이블 매트로만 쓰기엔 또 아까워서 간혹 홈카페 용품 같은 것도 얹어놓고 쓰기도 해서 너무너무 편하게 쓰고 있는 우드 테이블 매트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희 테이블 매트 인조 가죽도 있고 실리콘도 있고 진짜 리얼 가죽 매트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렇게 리얼 가죽 매트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죠? 요두 가지 컬러인데, 컬러가 좀 심심하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양면입니다. 양면. 양면으로 요렇게 쓰실 수 있는 정말 95% 천연 소가죽에다가 5% 천연 라텍스가 포함이 된. 어떻게 보면 요렇게 진짜 딱 모양이 그대로 잡혀 있는 매트 찾으셨던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기똥찬 제품이 아닐까. 이게 색상이 핑크 베이지예요. 양면이기도 하고 딱 세워놓고 쓰시기에도 이렇게 힘있게 딱 세워져 있는 매트라서 그 접시꽂이 같은데 딱 꽂아놓고 쓰시기에 너무 좋다. 왜냐? 천연 소가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막 겹쳐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면 그 가죽 자체에 막그 이물질 같은 게 붙어 있다가 안 좋게 색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어서 이렇게 딱 힘있게 받쳐주기 때문에 세워서 보관하면 통풍에도 좋고 보관에도 좋고 사용하실 때도 진짜 고급스럽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아요. 아까 핑크 베이지 이렇게 핑크 베이지 양면으로 쓸수 있고 이거는 그린하고 옐로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장씩 구매를 해서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시거나 또 요렇게 쓰시면 뭐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더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가죽 매트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장당 가격이 진짜 어마무시한 아이들에 비해서 소재는 좋은데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합니다.
일단 두 가지 색상으로 힘있게 보관, 딱 세워서 보관할 수 있다. 고급스럽다. 색감이 일단 딱 파스텔 톤으로 굉장히 예뻐요. 딱 예쁘기도 예쁜데 딱 정형화된 고 형태. 그래서 1인 상차림 했을 때 저도 이거 너무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천연소가죽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거 한 가지 있어요. 오일 파스타 같은 거 드실 때 아니면 참기름 같은 그 소스 같은 거 찍어 드실 때 천연소가죽은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흘렸을 때 바로 이렇게 물티슈로 싹 닦아내면 진짜 네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딱 비닐 개봉했을 때 가죽 냄새가 진짜 천연가죽이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향도 일단 딱 진짜 천연의 냄새 그대로입니다. 패킹 요런 택 같은 것도 너무 예쁘죠. 그렇게 해서 비닐 패키지로 하나씩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받아보신 고객님들은 아 가격 대비 너무 고급스럽다 엄지 척척 해주시는 천연소가죽 매트 두 가지 색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다양한 실리콘 매트부터 인조가죽 매트 10가지 컬러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 또 드라잉 매트 어제도 이제 어마무시하게 나갔습니다. 그레이 컬러는 뭐 저희 엘솜에서도 굉장히 판매한 지 오래된 제품인데요. 요새 그 싱크볼 위에 건조기라고 식기 건조기로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상부장도 없애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막상 식기 세척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커다란 솥이나 아니면 좀 식기세척기 돌리기에 좀 까다로운 식기들은 금방금방 세척해서 올려놓고 말려서 바로바로 장에 정리하시기에도 좋고 저는 이 드라잉 매트는 특히나 아이들 용품들 금방금방 소독해서 딱 말려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도 너무 좋습니다. 드라잉 매트 사이즈 일단 너무너무 좋고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접이식 드라잉 매트입니다. 보통 드라잉 매트 쫙 깔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실리콘 소재잖아요. 물때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콘 소재 좋은 점, 영하 40도부터 영상 250도까지 견디는 그 내구성 때문에 저는 막 뜨거운 물로 소독도 막 하고 식기세척기에 넣기도 하고 햇볕에 쫙 말려서 쓰기도 해요. 그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또 이렇게 접이식이다 보니까 공간 너무 차지 않아서 딱 좋아요. 소독하시고 요 고리까지 딱 있어서 이렇게 말려서 하루 정도 햇볕에 쫙 말리고 나면 진짜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새 것처럼 쓰실 수 있는 드라잉 매트고 요 또 뒷부분이 굉장히 또 똑똑한 베이킹 보드판이에요. 진짜 베이킹에 흠뻑 빠진 저희 딸내미가 너무 잘 쓰고 있는 특히나 저는 그리고 또 도톰한 두께 정말 0.7cm 정도에 정말 이렇게 접어서 보면 거의 막 도톰한 도톰함이 남다른 접이식 매트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선 정말 좋지 않을까. 홈도 되게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릇 같은 거 유리 제품 같은 거 두꺼운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말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드라잉 매트 그레이 색상이랑 요건 또 핑크 컬러입니다. 정말 살구빛이 살짝 도는 베이비 핑크 톤이고 일단 핑크 톤도 진짜 너무 예뻐요. 핑크하고 그레이는 정말 되게 잘 어울리는 색상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레이를 또 조금 잘 쓰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긴 한데 핑크 색상도 못지않게 너무너무 예쁜 드라이 매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걸 접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장 한 켠에 싹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시거나 고리도 있기 때문에 딱 걸어서 말리 소독해서 그 후에 보송보송하게 말려서 쓰시기에도 너무 좋은 드라이 매트 두 가지 컬러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또 엘솜에서 이렇게 많이 구매해주시는 드라이 매트 소개해드렸어요. 너무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일단 홈이 일단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굵직굵직하다고 해야 되나 정말 실리콘 얹어놓은 거 그 얹어놓기 찝찝한 그 홈 있잖아요. 얇아가지고 거의 닿을 듯 말 듯하는 그런 홈이 아니고 되게 묵직합니다. 되게 도톰해서 유리 그릇 아니면 커다란 곰솥 아이들 용품 얹어놓고 말리실 때 쓰시기에 딱 좋은 드라이 매트 소개해드렸어요. 아유. 그리고 실리콘 드라이 매트 소개해드리는 김에 이렇게 제가 지금 네 짠 10가지 컬러의
식탁 매트입니다. 식탁 저도 되게 한 십몇 년 썼더니 막 이제 거지가 다 됐는데 보고 있으면 짜증나고 갈기는 좀 뭐하고 그때마다 좀 분위기 따라서 색상 선택하셔서 손님 오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가족 맛있는 거 식사하실 때 쫙 깔아놓고 쓰시기에 너무 좋은 실리콘 매트예요. 일단 실리콘 매트 이런 형태로 두툼한 형태 진짜 막 들고 있으면 무거운 아이들 200g이 넘는 민자형 실리콘 매트 저도 많이 써봤는데 이게 물로 세척을 했더니 물 얼룩 생기죠. 먼지 붙은 거 보이죠. 그거 보고 있자니 진짜 못 쓰고 장에 그냥 뚝 하고 던져 놓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요 매트는 조약돌 형태의 굉장히 가벼운 느낌의 실리콘 매트입니다. 이 무게를 재봤더니 140g이에요. 0.1T 두께에다가 더없이 좋은 건 또 양면입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컬러 다르게 특징 양면 가벼운 실리콘 그리고 실리콘 소재가 좋은 이유 영하 40도부터 영상 250도까지 견디는 내구성 그리고 각종 뭐 이게 음식이 직접적으로 닿진 않지만 그릇을 올려놓고 쓰는 식탁 매트이다 보니 각종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한 마리포사 실리콘 양면 매트입니다. 진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너무 가벨어요. 140g 0.1T 두께 그런데 이렇게 얇은 실리콘임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깔아놨을 때 밀림 현상 없고요. 딱 착붙해서 식사 깔끔하게 상차림 하시기 너무 좋은 조약돌 형태의 너무 예쁜 아이펌킨 컬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이 약간 아이보리 컬러예요. 이쪽은 늙은 호박 컬러라고 해서 약간 주황빛 도는 컬러인데 일단 10가지 컬러가 다 하나같이 예뻐서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제 컬러 고민하시는 거죠. 소재 자체야 믿을 수 있는 실리콘이죠. 저희 주방에서도 보면 요새는 뭐 조리도구도 실리콘, 숟가락, 젓가락도 실리콘으로 되게 많이 쓰시는 추세잖아요. 그만큼 내구성 좋은 소재로 진짜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식탁 매트 10가지 컬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겉에 면이 약간 가죽 느낌으로 그냥 민자 형태가 아니고 약간 요렇게 양가죽의 요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셔도 물 얼룩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먼지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눈에 거슬리지 않고 쓰시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좋은 이유가 열탕 소독이 됩니다. 열탕 오래 끓일 수는 없지만 30초간 열탕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정말 더운 여름에 위생적으로 쓰시기에 너무 좋은 거죠. 아 이것도 귀찮아 그럼 전자레인지 30초 돌려내시면 돼요. 식기세척기에서 한번 쫙 돌려내시면 진짜 보송보송하게 그리고 저는 식사 끝나고 보통 저희 또 한식이 양념 강한 것들 많잖아요. 흐르는 물에 정말 빨래처럼 이렇게 씻어서 탈탈 털어서 널어놓으면 햇볕에 널어놓는 것만큼 진짜 그 보송보송한 느낌이 또 없잖아요. 빨래도 그렇고 그런 느낌으로 쓰시기에 딱 좋은 실리콘 매트 장점 투성이 실리콘 매트 아이펌킨 컬러입니다. 아이펌킨 조약돌 형태로 되게 예뻐요. 하얀색 식탁이건 세라믹 식탁이건 뭐 우드 테이블이건 뭐 진짜 가리지 않고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진짜 이 여름에 바다로 뛰어들고 싶게 만드는 컬러 마린 블루 컬러입니다. 쨍한 파랑이에요. 쨍한 파랑. 근데 뒷부분은 또 이렇게 파스텔 느낌의 약간 조금 연한 톤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놨으니 이런 매트만 주구장창 쓰시면 되게 지루해요. 어떨 땐 되게 지루한데 한 번은 또 이렇게 좀 맑고 청량하게 탁 써보시는 거 좋고 저는 또 특히 요 테이블 매트 테이블 식사하실 때도 깔지만 손님 오시는 거실 그 유리 테이블이나 뭐 이렇게 나무 테이블 위에 깔아놓으시고 꽃 같은 거 한 송이만 이렇게 딱 꽂아놔도 진짜 깔끔하게 연출되는 식탁 매트를 또 대부분 쓰시는 이유가 이렇게 식탁 위에 밥그릇, 국대접, 숟가락, 젓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쓰시는 고객님도 은근히 계시거든요. 뭐 식탁 보호도 물론이지만 기본적인 방음, 방수, 스크래치 모두 잡아주기 때문에 진짜 저같이 식탁 오래 써서 지겨운 고객님들은 간단하게 진짜 분위기 메이킹 하시기에 너무 좋죠. 마린 블루 컬러입니다. 예쁘죠. 요거는 약간 스카이 블루 톤의 오트 블루 요 진짜 요 컬러 굉장히
인기 많아요. 지금 시즌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리고 140g 가벼운 무게에다가 0.1T 손가락 이렇게 쏙쏙쏙 나오는 이런 느낌까지 정말 얇고 가볍고 예쁘고 다 했어요. 거기에다 양면이죠. 오트블루 뒷부분은 약간 오트밀 색상이에요. 저희 신랑이 또 다이어트 한다고 오트밀을 글쎄 이만한 통을 사왔는데 아유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오트밀 색상으로 블루톤이랑 스카이블루톤이랑 오트블루입니다. 그래서 오트블루 진짜 예쁘죠. 컬러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버터 화이트, 노란 버터 컬러에다가 뒷부분은 화이트예요. 제가 이 처음에 저희가 이 매트를 판매한 지 꽤 오래됐는데 화이트를 식탁에 김치, 케찹, 간장 양념 괜찮을까 해서 막 제가 부어보고 집에서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얼룩이 아예 안 생기진 않아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물티슈를 바로 닦아내고 흐르는 물레, 다만 이렇게 예쁜 거 쓰시려면 한 번씩 손은 더 가야 돼요. 사실 그냥 식탁에 한번 쓱 닦아내면 되지만 물로 한번 이렇게 닦아서 햇볕에 이렇게 널어 놓으면 진짜 어디에 흘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의 수고로움이라면 진짜 감수하실 수 있는 예쁨이 아닐까 싶어요. 버터 화이트예요. 색깔 너무 예쁩니다. 지금 시즌에 조금 어두운 톤의 컬러의 테이블 이용하신다면 진짜 버터 화이트는 꼭 데려가셔야만 하는 컬러, 버터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예쁘죠. 진짜 예뻐요. 실리콘이라서 더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주방에 한번 쫙 둘러보시면 지금 실리콘으로 된 뭐 조리도구라든지 요새는 뭐 거의 찜기 이런 것도 다 실리콘으로 쓰시잖아요. 핑크 라벤더 컬러입니다. 핑크 라벤더, 네, 약간 라벤더 컬러라고 해서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 근데 뒷부분은 또 이렇게 핑크 색상. 정말 사랑스러운 컬러지 않습니까? 핑크 색상. 제가 또 전 되게 털털한 성격이라서 핑크 컬러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제 내면에 또 이런 핑크 색상 좋아하는 내면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깔아놨더니 너무 화사한 거 있죠. 손님 오셨을 때 대부분 이제 뭐 쿠키나 빵 종류 이렇게 디저트로 커피 타임 하실 때 같이 깔아보세요. 진짜 예쁘게 연출돼요. 아이들도 상차림 할 때 이런 컬러는 진짜 찰떡입니다. 핑크 라벤더 컬러 굉장히 핫한 컬러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기본 컬러라고 할 수 있죠. 그레이 톤인데 이게 조금 약간 진한 톤에 거의 진한 느낌의 그레이 톤이라면 이 뒷부분이 약간 이렇게, 그래서 차콜 그레이입니다. 이게 차콜 색상이라면 이건 조금 더 연한 그레이 톤으로 하얀색 식탁이고 뭐 좀 어두운 컬러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같은 톤으로 맞춰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차콜 그레이 컬러로 같이 이렇게 핑크 색상이랑 같이 매치해놔도 굉장히 또 화사하게 연출이 되죠. 어떤 컬러든지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됩니다. 베이스 컬러로 쓰시기에 딱 좋은 차콜 그레이 컬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어두운 톤이긴 하지만 진짜 네 요런 진한 느낌의 제이드 민트 컬러입니다. 초록색 진하게 쓰셨다가 요 부분은 또 민트 컬러로, 여기 지금 보시면 되게 가죽 느낌으로 되게 독특한 마리포사 각인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양면이기 때문에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제이드 민트 컬러 이렇게 두 장 아니에요. 한 장입니다. 실리콘이죠. 열탕 소독 30초, 전자레인지 30초, 식기세척기 한번 쫙 돌려내시면 진짜 위생적으로 쓰시기에 너무 좋은, 네, 스페인 마리포사 나비라고 합니다. 마리포사가 나비 날개지처럼 가벼운 실리콘 소재의 제이드 민트 컬러. 그리고 요거는 네 요게 캐롯 와인입니다. 와인 컬러, 버건디 컬러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버건디 톤보다는 약간 갈색 톤 더 들어간 버건디 컬러. 지금 딱 컬러 요 컬러 보니까 되게 진짜 그 고재나무 같은데 이렇게 다 깔아놓으면 너무 고급스럽겠다 싶은, 뒷부분은 정말 강렬한 네 캐롯 색상입니다. 당근 컬러 진짜 진하게 포인트 주고 싶으실 때 깔고 사용해보세요. 진짜 색다르게 연출이 되는 캐롯 와인 컬러인데요. 저는 보통 이런 식탁 매트 밑에 그 밥솥이나 그 뭐냐 열 많이 나는 커피 머신 같은 거 요 위에다가 딱 얹어놓으면 미끄럽지도 않고 딱
딱 고정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식탁 매트 외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캐롯 와인 컬러. 진짜 가벼운 실리콘 매트입니다. 양면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네, 실리콘 마리포사 양면 매트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또 에토프 무스 컬러입니다. 되게 그 올리브 톤인데 진한 느낌의 올리브 톤이에요. 굉장히 색상 독특하죠. 뒷부분에 약간 진한 느낌의 어떤 색이에요? 베이지 톤인데 약간 되게 톤 어두운 톤의 베이지 색상으로 이런 것들도 아까 이렇게 좀 밝은 톤이랑 이렇게 매치를 해놓으시면 되게 예뻐요. 컬러 그냥 거의 맞춘 듯이 이렇게 쓰셨다가 때로는 또 조금 네 변화무쌍하게 어떻게 쓰셔도 진짜 컬러가 다 예뻐서 뭐 하나 진짜 안 아픈 인기 없는 색상이 없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네, 애쉬 그린입니다. 그린 컬러 약간 연두빛 나는 그린 톤인데 여기 뒷부분이 약간 조금 연한 회색 톤의 애쉬 그린인 요 색상도 진짜 너무 예뻐요. 화이트 식탁에도 어울리지만 보통 저희 또 요새는 뭐 포쉐린 소재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뭐 마블 형태라든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탁이 진짜 자칫 뭐 그 얼룩 진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딱 깔고 식사하시고 깔끔하게 치우고 또 식탁은 깔끔하게 유지하시는 용도로도 진짜 실리콘 매트 추천드립니다. 애쉬 그린 색상이에요. 애쉬 그린 요렇게 너무 예쁘죠. 10가지 컬러가 진짜 다 예뻐요. 보통은 요런 애쉬 그린도 되게 인기 있고 버터 화이트 요즘 시즌에는 요렇게 요런 톤으로 많이 선택해 주시는 컬러죠. 진짜 다 예뻐서 제가 지금 몇 장을 들어봐도 다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요렇게 요런 톤으로 같이 가져가신다거나 아니면 조금 진한 톤으로 요렇게 통일을 해보시는 것도 또 되게 색다른 네, 컬러 선택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되게 어두운 톤으로 요렇게 맞춰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리포사 실리콘 매트 제가 10장을 다 들어도 140g 1kg가 조금 넘는 그래서 가볍게 손으로 쑥쑥쑥쑥 물로 세척하셔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실리콘 매트 그리고 실리콘 소재 자체가 요새는 뭐 얼음틀도 실리콘으로 나올 만큼 생활에 정말 많은 네, 부분을 차지하는 소재잖아요. 그만큼 안심하시고 쓰실 수 있는 실리콘 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조가죽 매트 트위그 뉴욕 매트 10가지 컬러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컬러가 하나같이 다 미쳤습니다. 하나같이. 요거는 에그 형태. 아까 가죽 매트처럼 딱 요렇게 정형화된 형태의 테이블 매트인데요. 요거는 베이지 컬러입니다. 정말 제일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 밝은 식탁이건 어두운 식탁이건 무조건 어울리는 베이지 컬러. 요 45에 35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요. 요 트위그 뉴욕 매트는 별다르게 관리할 게 없어요. 기본적인 방음 방수 스크래치 다 잡아주면서 저는 진짜 이런 거 양념 흘렸을 때도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내면은 관리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딱 사이즈 넉넉하죠. 일단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가격이 깔끔해요. 가격이 깔끔해서 딱 두고 쓰셨다가 손님 오셨을 때 그래도 테이블 매트 위에 딱 깔끔하게 정리된 내 식탁을 보시면 아마 기분이 더 나아지실 겁니다. 상쾌해지더라고요. 전 베이지 컬러 예쁘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인조가죽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인조가죽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관리 면에서는 가성비 면에서는 트위그 뉴욕만한 매트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조금 광택 있는 그런 MDF 소재의 식탁에는 약간 밀림 현상이 있고요. 그 접어서 보관하시면 자국이 생겨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시면 이렇게 자국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공간이 많이 차지 안하도록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보관해 주시면 다음번에 이용하실 때는 그냥 살짝 이렇게 무거운 걸로 살짝만 눌러놓으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 인조가죽 매트입니다. 베이지 컬러 보여드리고 있고 이건 또 버건디 컬러입니다. 화려하죠. 진짜 진하게 이렇게 딱 베이스 컬러로 이렇게 매치하셔도 너무 예뻐요. 버건디 컬러 45에 35 굉장히 광택 보이시죠? 요 광택 그래서 물티슈로 그냥 슥슥 한번 닦아내도 먼지 탈 걱정 없이 관리도 편하죠. 보통 이렇게 진한 컬러의 식탁 매트는 이염이 거의
표시가 안 나서 편안하게 쓰시기엔 딱 좋은 컬러입니다. 버건디 컬러. 그리고 요거는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레이 톤은 뭐 기본템이니까요. 고객님들 뭐 다른 요런 같이 톤앤톤이라고 하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진짜 딱 맞춰서 쓰시면 되게 심플하게 그냥 딱 쓰시기에 너무 좋죠. 겉에 요 겉면에 인조가죽 특유의 광택.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또 비닐 개봉했을 때 냄새 확 날까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개별 포장 딱 벗기면 냄새가 한 30분 정도는 좀 안 날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날 수는 없어요. 30분 정도 딱 환기면 환기시키시고 나면 없어요. 냄새 없습니다. 그만큼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 이렇게 보여드려서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도 약간 진짜 사랑스러운 핑크, 베이비 핑크 톤의 트위그 뉴욕 각인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이게 인조가죽 특성상 접히면 이제 기분이 나빠져요. 자국이 생겨서. 그래서 쫙 펴서 진짜 이렇게 편편하게 쫙 펴서 배송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옐로우 컬러입니다. 옐로우 컬러. 머스타드 톤 컬러거든요. 머스타드 컬러. 되게 깔끔하죠. 이런 아이들은 진짜 좀 포인트 컬러로. 아까 이렇게 좀 심심한 컬러에다가 이거 하나 딱 얹어놨을 뿐인데 되게 확 달라지죠. 느낌이. 이런 스타일로 좀 포인트 컬러로 쓰시기에도 딱 좋은 머스타드 컬러입니다. 옐로우 컬러. 예뻐요. 45에 35.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에그 형태로 깔끔하게 연출해서 쓰시기에 좋은 트위그 뉴욕 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1T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MDF 상판이 약간 반들반들하는 그런 식탁에서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민트 컬러입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 민트 컬러인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린톤이다 보니까 아까 뭐 이렇게 베이지나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해도 되게 예쁘죠. 근데 의외로 요렇게 막 포인트 컬러로 쓰셔도 너무 예뻐요. 뭐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해도 진짜 뭐 하나 이질감 없이 굉장히 10가지 컬러가 다 예쁩니다. 그 중에서도 베스트 3 안에 드는 민트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보리 컬러. 아이보리 컬러, 요거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아이보리거든요. 요런 컬러는 진짜 좀 진한 느낌의 탁자에, 테이블에 너무 잘 어울리고, 아까 요렇게 진짜 그 뭐냐, 이렇게 요런 컬러 요렇게만 해놔도 요런 진짜 요건 베이스 컬러로 쓰시기에 딱 좋은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양면이 동일하고 에그 형태로 진짜 넉넉한 사이즈로 쓰실 수 있는 네 인조 가죽 이것도 네이비 컬러 다크블루 컬러입니다. 다크블루 블루톤이지만 조금 진한 느낌의 블루톤이기 때문에 진짜 네 요렇게 해놔도 예쁘죠. 진짜 포인트로 너무 예쁘죠. 요렇게 컬러가 진짜 다 예뻐요. 요런 진한 톤은 또 이렇게 진한 것끼리 이렇게 매치를 해놔도 밝은 색상의 탁자에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쭉 눌러주는 느낌의 다크블루 컬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린 컬러. 진한 그린이에요. 여기 이렇게 광택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리거나 양념을 흘리거나 하셔도 진짜 물티슈로 한번 그냥 슥 닦아내면 돼요. 물티슈로 닦거나 행주로 한번 싹 닦아내고 이렇게 통풍 잘 되는데 말려놓고 쓰시기에 너무 좋죠. 가성비 좋죠? 관리하기 편하시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그린 컬러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블루 컬러입니다. 블루. 아까 요 그 다크블루하고는 또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약간 밝은 톤의 블루인데요. 이런 거는 진짜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진짜 같은 톤에 정말 톤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식탁에 어떤 색상을 깔든지 진짜 다 예쁘거든요. 이렇게 핑크 컬러. 핑크 컬러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런 포인트로 쓰신다거나 진짜 취향에 맞춰서 쓰시기에 딱 10가지 컬러가 다 너무너무 예뻐서 그리고 가성비 좋죠? 기본적인 방음 방수 스크래치 가능하죠. 스크래치가 가능하게 스크래치 예방이 가능하죠. 또 식탁에 이렇게 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또 테이블 매트 필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조 가죽 매트 트위그 뉴욕 그리고 실리콘 매트 마리포사의 양면 두화 매트 실리콘 매트 요 매트 그리고 아까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네, 택까지 너무너무 예쁜 천연 가죽 95% 천연 라텍스 5%의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죽 매트 그리고 이런 네, 드라잉 매트
설거지하고 탁 두시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우드매트까지. 우드매트. 나무 느낌 그대로 써보시라고 우드매트까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테이블 매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 또 그 쓰시다가 매트 같은 경우에 좀 관리 면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새 제품일 때야 뭐 다 깨끗하고 좋으니까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다양한 문의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에 엘솜 아니면 전화 문자 네이버 톡톡 문의 아니면 인스타 DM 엘솜.official입니다. 어느 채널로든지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또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낮에도 진짜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고 시원하게 맛있는 점심 식사 드시고 오늘 또 신나게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제품으로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번 주 한 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엘솜의 김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